오늘은 곧 있으면 새로 출시되는 윈도우 11 소식 2개와 사이버펑크 소식이 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테크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Let's go! 얼마 전에 애플이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iOS 15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뒤를 따라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6월 24일에 발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고 주제는 아마도 윈도우 11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6월 24일에 예정된 라이브 스트리밍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11 UI가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바이두에서 처음 시작된 유출은 윈도우 10보다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타일 상자는 모두 사라지고 모든 창은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둥글게 보입니다. 새로운 위젯 기능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시작 메뉴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디자인이 훨씬 깔끔해졌을 뿐만 아니라 버튼들이 모두 하단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1995년부터 하단 왼쪽에 있던 버튼들을 사용해왔던 사람들에게는 큰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디자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버튼이 지난 25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잘 작동했다. 아무 이유 없이 옆으로 조금 옮겨볼까?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윈도우 11 똥같군. 마치 왜 윈도우 11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콘들을 중앙으로 옮겼고 시작 화면을 바꿨네. 아, 게다가 이거 일관된 디자인도 아니고 아 마소 해답을 좀 찾아보라고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여러분께 달려있지만 윈도우가 애플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맥 디자인을 원하면 맥을 사. 나는 맥을 원하지 않는다고. 라는 유저의 반응. 왜 윈도우가 맥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지? 윈도우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유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 게 다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윈도우 11의 디자인에서 애플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인가젯에서는 윈도우 10이 맥 OS를 만나니까 윈도우 11이 되었다는... 게다가 윈도우 11에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최근에 올라온 윈도우 스타트업 사운드 슬로우파이 리믹스라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의 길이는 11분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예정된 이벤트도 역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11시입니다. 11am이요. 그런데 이 뜻이 11시 20분에 올렸네요. 아마도 이건 좀 실수 같죠? 모든 것을 11은 11시에 맞추고 있는데 20분만 빨리 올렸다면 11시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윈도우 11은 무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2015년도에 마소의 개발자 제리 닉슨이 윈도우 10이 윈도우의 마지막 버전이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7에서 윈도우 8으로 바뀔 때처럼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앞에서 보았듯 윈도우 10X에서 시작 메뉴를 중심으로 모은 것처럼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의 변화가 주된 변화일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눈에 딱 들어온 변화는 새로운 화면 분할입니다. 마우스를 창의 오른쪽 상단의 전체 화면 위에 올리면 허버하면 못 보던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는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는 옵션이 6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좋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었는지 미국 시간 6월 24일에 열리는 이벤트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사이버펑크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판매 중지를 당한 후 12월부터 계속해서 버그를 고쳐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니가 사이버펑크를 PS 스토어에 다시 등록할 만큼 게임은 안정적이 되어가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욕을 먹은 개발자들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펑 개발자들이 PS 스토어에 다시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패치를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패치 1.23은 PC, 스테디아 및 콘솔에서 적용되며 애니메이션,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물리작용 및 게임 플레이에서 수많은 충돌을 수정하여 게임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정 항목이 꽤나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아라사카 장교의 몸을 접근해 약탈해야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던 버그가 수정되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여러 퀘스트들이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CDPR의 개발자들 말에 따르면 소니가 6월 21일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판매를 다시 시작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사펑 2077은 출시 후 너무 많은 버그로 메인 콘솔이었던 PS4에서는 게임 플레이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소니에서 판매를 중단시키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했습니다. 소니는 엔가젯과의 대화에서 타이틀이 다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출시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지만 PS4에서 여전히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니의 대변인은 사용자들은 PS4 에디션에서 계속해서 성능 문제를 경험할 것이며 CDPR은 모든 플랫폼에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CDPR아. 다음. 알아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윈도우 11이 성능보다는 디자인에 더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던 거.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에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윈도우 11의 소식은 전부 중국 바이두로부터 유출된 버전을 기반으로 나온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윈도우 11을 가지고 윈도우 10과 성능을 비교한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빌드가 21996인 윈도우 11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리뷰하는 것처럼 유튜버들에게 윈도우 11을 리뷰하라고 배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내용은 미국 유튜버 벤 어너니머스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의 성능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확실히 유출된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서 유출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노트북은 인텔 코어 i7 10875H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1070 슈퍼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윈도우를 제외한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은 삭제를 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직 윈도우만. 첫 번째로 윈도우 10의 부팅 시간이 16초인 거에 비해 윈도우 11은 13초로 더 짧았습니다. 이는 좋은 첫인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윈도우 11 성능에 대해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이 실행한 테스트 중 하나는 3D 마크의 타임 스파이로 윈도우 10일 때 6872점에서 윈도우 11에서 7613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성능의 향상은 CPU와 GPU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는데요. GPU가 6927점에서 7426점으로 CPU가 6573점에서 8886점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과는 윈도우 11이 9.74% 더 좋은 점수를 받았고 2.05% 더 나은 클락 스피드, 7.08% 더 뜨거운 CPU, 이건 좀 그렇죠? 2.57% 더 뜨거운 GPU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뜨거워요. 크리스탈 디스크 머크를 사용해서 저장장치 스피드 테스트도 실행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윈도우 11이 15.03% 더 빠른 읽기 속도, 4.41% 더 빠른 쓰기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긱벤치의 경우 단일 코어 성능은 윈도우 10일 때 1138점에서 윈도우 11에 1251점으로 증가했으며 멀티코어 점수는 6284점에서 7444점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론 역시 윈도우 11이 9.04% 더 나은 싱글코어 점수를 보여주었고 15.59% 더 나은 멀티코어 점수, 2.05% 더 빠른 CPU 클락 스피드, 4.13% 더 시원한 CPU 온도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윈도우 11일 때 CPU의 온도가 더 높았는데요. 긱벤치에서는 더 차가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 실험자 벤은 실행하기 전에 ASUS 소프트웨어를 제거했기 때문에 실행 중에 일어난 모든 상황은 OS에 의해서 제어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실행하는 동안 벤이 다르게 실행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으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CPU와 GPU가 더 시원하게 유지될수록 성능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테스트에서는 3D 마크를 실행할 때 윈도우 11에서 결과가 더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팬도 더 시끄럽게 돌아가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벤이 영상을 마치면서 한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도대체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좋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며 회사에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들을 때마다 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성 사랑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주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벤의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윈도우 11의 인스톨 과정, 세팅 스크린, 그리고 새로운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매일매일 게임 테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비디오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체크 기야.